무릎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, 오히려 이렇게 어설프게 앉으면 무릎에 많이 체중이 실리거든요. 오히려 뒤꿈치에 체중이 많이 실려있고 엉덩이가 뒤로 빠져요. 그래서 엉덩이에 힘이 많이 실릴 수 있게 앉아볼게요. 지금 일단 기본 스쿼트 앉아볼게요. 시작. 뒤로 앉아서 엉덩이에 힘 많이 실리고 엉덩이 옆으로 벌어지는 느낌 느껴보고 무릎에 부담가지 않게 뒤꿈치 무게중심 많이 실려요. 좋아요. 자, 이제 가볼게요. 앉아서 천천히 날개 업 가볼게요. 시작. 앉고 내리고 위에 둘 내리고 위에 셋 내리고 위에 다섯 차라리 상체를 조금 더 숙이세요. 앞으로 그렇지 각도로 다섯 내리고 위에 여섯 내리고 위에 좋아요. 일곱 내리고 위에 여덟 내리고 위에 아홉 내리고 위에 열 내리고 위에 자, 이번에는 발끝 코인 아웃해서 무릎하고 발끝이 바깥으로 향하게 두고 자, 다리를 내전으로 쭉 벌려서 앉았다가 옆으로 스트레칭 두 번 하고 일어날게요. 준비 시작. 앉고 왼쪽 오른쪽 둘 왼쪽 오른쪽 셋 왼쪽 오른쪽 넷 왼쪽 오른쪽 다섯 왼쪽 오른쪽 엉덩이 여기 뒷부분 힘 들어가게 일곱 왼쪽 오른쪽 여덟 왼쪽 오른쪽 아홉 왼쪽 오른쪽 마지막 열 왼쪽 오른쪽 다리 모으고 자, 이번에는 크로스 해볼게요. 자, 크로스 뒤로 한 상태에서 자, 일단 뒤에 있는 다리가 뒤꿈치가 살짝 들려요. 뒤로 많이 크로스해서 그대로 뒤꿈치 든 상태에서 그냥 뒤에 있는 다리가 뒤꿈치가 들려야 앉기가 더 편해. 그렇지. 뒤꿈치 든 상태에서 그대로 앉아볼게요. 그래서 이렇게 준비 뒤꿈치 세우고 일단 무릎 펴보세요. 자, 무게중심 일단은 양쪽에 골고루 두고
야,